홈팀 목포대학교와 원정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경기 오늘 이곳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표현우, 김태환, 강탄구, 김인혁, 박형경 그리고 김용근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김동민, 이창준, 김주원, 민명호, 강성래 그리고 1학년 박윤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표현우의 서브 받았고요. 왼쪽으로 내줬는데요. 류명호 그대로 들어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강탄구 선수입니다. 안전하게 잘 넘겨줬고요. 김주원의 세팅 그대로 막힙니다. 다시 한번 서브. 김주원이 뒤쪽으로 백토스 강타. 포인트를 따냈던 류명호 선수가 이번엔 서브를 준비합니다. 류명호의 서브 강력합니다. 김인혁 선수의 서브 굉장히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줄런지. 여기서 역시 서브 이후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좋은 기회를 줬던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들어갔다는 판정이군요. 서브 에이스. 다시 한번 서브. 이번에도 에이스입니다. 꼼짝하지 못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 안전하게 그대로 에이퀵 디그가 됐습니다. 높이 뜬 볼 그대로 연타로 랠리가 길어지는데요. 왼쪽을 내줬고요. 김동민인데요. 센터 이창준 선수의 강한 서브 김인혁이 잘 받았고요. 그대로 김인혁이 마무리. 김주원의 첫 번째 서브 강했는데요.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김인혁인데요. 디그가 됐습니다. 우선 넘기죠. 황공선 다시 한번 김인혁 이 공은 들어갑니다.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인혁의 득점. 김주원 왼쪽에서 김동민. 박형경 선수의 서브 안전하게 넘겨줬습니다. 김성민 김주원 그리고 뒤쪽에서 시간차 공은 살아있고요. 밀어넣기 연타로 마무리해줍니다. 반대쪽 김인혁을 바라봤고요. 그대로 반대쪽 성공합니다. 김태환도 있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였습니다. 박윤이 높여 세팅을 해줬고요. 이 공은 들어옵니다. 김동민의 서브 그대로 오픈인데요. 들어옵니다. 김태환의 서브 낮은 공 잘 받았고요. 김주원 그리고 에이킥 이번에도 들어옵니다. 근데요, 앞선 상황에서는 강성래 선수의 에이소공이었습니다. 그대로 에이킥 강탄구. 이렇게 되면 세트를 잡더라도 조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선 연타 디그가 됐고요. 뒤쪽에서 공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연타로 밀어넣기 들어옵니다. 주심의 콜로 이 세트가 이어집니다. 김동민의 서브 이 서브는 길었군요. 연결됩니다. 강한 서브 김주원 그대로 에이킥 들어옵니다. 목적타 백토스 뒤쪽에서 강타로 리명호입니다. 박윤의 서브 강력하군요. 박형경 뒤쪽에서 김태환입니다. 김주원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창준이 토스를 했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공은 살아있습니다. 황동선 김인혁이 연타로 디그가 됐고요. 그대로 에이킥 들어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목포대학교 표현우가 받았고 박형경 왼쪽에 김인혁에게 그리고 이 공격은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주원 뒤쪽에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리시브가 길었는데요. 연타로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원 그리고 뒤쪽에서 김동민에게 들어옵니다. 확실한 우위를 좀 점하기 어려운 이 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에이퀵 박윤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박형경 왼쪽에서 김인혁에게 블로킹이 됐는데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줬고 김주원 그리고 유명호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원이 우선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랠리가 길어지는군요. 유명호입니다. 들어옵니다.
아웃으로 판정될 때 참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심 판정에 인정을 해줬고요. 아, 여기서 김주원의 서브 황동선이 잘 받아줬고요. 그대로 에이퀵!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았고요. 백토스 그대로 기회가 됐습니다. 박현경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옵니다. 잘 받았고요. 백토스 강타 류명호. 박현경 선수가 서브를 넣어줍니다. 아, 리시브가 불안하네요. 백어택 블로킹 포인트. 서비스 에이스 임수혁의 서브. 김주원 토스 그리고 다시 한번 김동민입니다. 김동민 표현우 선수의 서브 느리게 그대로 에이퀵.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원 그리고 마무리는 이창준이 해줍니다. 표현우의 서브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강하게 공은 살아있습니다. 황동선 뒤쪽에서 김인혁인데요. 블로킹 성공. 초반 리드를 가져옵니다. 이 서브도 강력하네요. 김인혁인데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은 경남 과기대 쪽에 김인혁 블로킹이 다시 한번 많은 사인을 보냈고요. 천천히 잘 보내줬군요. 다시 한번 김인혁인데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김인혁의 서브입니다. 안전하게 잘 넘겨줬고요. 백토스 뒤쪽에서 이 어택도 박현경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군요. 김주원 그대로 속공 디그가 됐고요. 뒤쪽에 김인혁이 우선 넘겨줍니다. 박윤 김주원 왼쪽에서 블록 성공입니다. 돌아온 류명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류명호의 서브 강력하군요.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김인혁이 연타로 디그가 됐어요. 이 블로킹 성공합니다. 김태만의 서브 김상민이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완성시켜줍니다. 서브를 넣겠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왼쪽에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인혁의 서브 강력한데요. 잘 받았고 아 여기서 블로킹 성공. 뚝 떨어지는 서브인데요. 강력합니다. 백토스 그리고 여기서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김동민이 받았고요. 그대로 에이퀵. 공은 받았고 높이 뜬 볼 연타로 김주원이. 박현경의 서브 느리게 아 여기서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박현경 다시 한번 느리게 김주원 그리고 강하게 디그가 됐는데요. 공은 높습니다. 이 공을 표현우가 마무리해줍니다. 목포대학교는 전반적으로 리시브가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백어택 공은 넘어옵니다. 살렸고요. 왼쪽에 류명호 다시 한번 연타로 페인트 표현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잘 들어갔고요. 그대로 블로킹 포인트. 강한 스파이크 서브 목적타였는데요. 그대로 블로킹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김주원의 백토스 뒤엔 박윤이 마무리해줍니다. 박윤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김인혁인데요. 깔끔하군요. 강한 서브 서비스 에이스. 다시 한번 김태환인데요. 여기서도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박윤의 서브 왼쪽을 선택 김인혁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서브는 강탄구 선수입니다.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3세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잡아가면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5득점 공격 성공률 60%의 박윤이었습니다.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연타 서브를 준비합니다. 왼쪽을 열어줬고요. 들어옵니다. 그 집중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아, 떨어지는 공 표현우가 잘 받아줬고요. 왼쪽에서 이 공은 깔끔하게 김태환입니다. 최 선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공이 서로 닿았는데 공이 살아있습니다. 김인혁인데요. 그대로 이 강력한 대포는 경남과기대가 4세트 초반 리드를 잘 만들어갑니다. 김인혁이 살렸고요. 박현경 다시 김인혁에게. 김태환의 서브 강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서브 에이스. 강탄구의 서브 안전하게 넘겨줬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공은 살아있습니다. 김인혁인데요. 김동민의 토스 2단 그리고 뒤쪽에서 3단 살려있습니다. 랠리가 또 길어지는군요. 마무리는 역시 김인혁입니다. 김인혁 선수 경남과기대 리드에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이번에도 서비스 에이스. 경남과기대로서는 1학년 선수가 없기 때문에 2학년 선수들의 빠른 성장이 또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왼쪽에서 밀어넣기 디그가 됐습니다. 임수혁 멋진 모습. 그리고 왼쪽에서 마무리. 공격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인혁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들어옵니다. 성장이 기대되는 세터입니다.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이 강타를 다이렉트로 강탄구. 우선 공을 넘겨줍니다. 오익은 세터 그리고 리더호에게 한 점을 위해 서브를 넣겠습니다. 리시브가 됐고요. 김동민이 공을 살렸습니다. 박현경 그리고 김인혁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하지만 블록킹 포인트. 박윤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한 서브 그리고 김인혁이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3대1로 시즌 3라운드 경남 과기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